우리 먼저 황민호 지구의 멋진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호입니다. 네, 오늘 2024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먹거리 페스티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 더우세요? 지금 날씨가 엄청 좋죠? 네. 그 뒤쪽 여러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이쪽도 잘 보이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그 계단에도 많이 계시네요. 아, 네. 전 잘 보이시죠? 위에서 보느라 저 키 짝단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 동생
민호랑 함께 있는 저희 팬클럽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호우지보 여러분들인데요. 자, 우리 호우지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먼 길까지 오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 곡은요, 제가 미스터트롯 2 마스터 20일 때 불렀었던 최백호 선생님의 영일만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언제 그 친구 불파도 마시며 요즘 나이를 쪼까 되네요. 아이고, 이번에 엄마가 주시네. 네, 엄마 이뻐요? 네, 저희 엄마예요. 네, 엄마 이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화면에 제가 크게 나오네요. 아니, 그렇게 땡기지 마세요. 저 얼굴 크게 보이니까. 네, 좀 좋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여기 부산. 아이고. 제가 옛날에 무대에서 용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끊긴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야, 정말 저한테 귀한 용돈이네요. 네? 엄마? 어머님이요? 엄마 이리 와봐요. 엄마 이리 와봐.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동생이랑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용돈 받았었지? 제가 그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부산 기장 시장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곡은요. 바로 네, 여기도 봐달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뭐라? 아, 여기도. 불쌍하겠어요. 이제 그 다음 곡은요, 바로 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빠를? 어이고, 바로 제목이 오빠입니다.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제 노래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곡은 더 하고 가라고요? 여러분 두 곡 더 하고 갈까요? 아,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그 계약된 노래가 더 몇 곡 있습니다. 네, 걱정은 안 하셔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곡은요 바로 메들리를 한 곡 불러드릴 건데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50억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저는 몸값이 조금 싸니까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쪽 분들만 소리 지르신 것 같은데 이쪽 분들은 소리 아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어 볼까요? 뮤직 스타트! 박수! 소리 질러! 아하! 왜 여자가 죽을까 이러면
아이고 죽겠네. 아, 나 이게 옛날에 좀 잘 됐었는데 아, 요즘에는 좀 안 되네. 아, 아빠.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아,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속상하다고, 서운하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1960년생, 올해 이제 65세세요. 근데 제 동생이 12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행복하세요. 네.